레오네 미니카, 레오네 로보트, 레오네 펭이 3종 세트. 미니 미니카 합체 껴가지고 로봇으로 세워져요. 레온의 왕팽이 휘청휘청 되는 게 재밌어요. 꼬맹이 팽이 두 개 세트. 세 개 겹쳐서 돌리기. 버동드님, 버동드님의 레온 왕팽이 재밌게 봐주세요. 색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꼬맹이 팽이 말고 왕팽이로 접으세요. 왕팽이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필요한 색종이는 일반 색종이 7장인데 왕팽이를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왕팽이가 커가지고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꼬맹이 팽이는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 7장으로 꼬맹이 팽이를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방구이모는 왕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7장 레온의 색상 노란색 2장, 초록색 2장, 파란색 2장, 그리고 은색으로 되는 거 한 장. 은색은 팽이가 돌아갈 때 반짝반짝 거리니까 은색으로 할게요. 7장을 전부 다 똑같이 접으면은 팽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가지고 4개의 네모칸이 생겼으면 이쪽 오른쪽에 밑에 쪽 이쪽 네모에다가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금방 끝나요. 쉬워요. 세모 접기를 접고 펴서 지금 접은 세모선에 맞춰서 반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꽃갈 삼각형 여기서부터 꽃갈 삼각형을 접고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었으면 밑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서 다시 반만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돌려서 쉬워요. 여기다가 세모 접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 원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빼주세요. 빼서 이 꽃갈 삼각형 이 윗부분에 정확히 일치하게 맞춰서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일치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세모 접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여기 꽃갈 삼각형의 부분에 딱 맞춰서 접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잠깐 올려놓은 거니까 선을 보려고 다시 이걸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이걸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걸 펴서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쪽 부분
손가락 삼각형 접쪽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피고 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네모 칸에다가 다시 한번 세모를 접고요.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 부분 뾰족하게 대라고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뾰족하게 잘 맞춰서 꽃갈삼각형 여기도 꽃갈삼각형을 접었으면 여기 이 부분이랑 맞춰서 또 세모를 접을 거예요. 여기 끝에를 접고 이 부분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완성! 이거를 7개를 만들면 돼요. 어려울까요? 다시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두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또 접어주는 거예요. 반으로 접어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네모 그 다음에 펴서 다 펴주세요. 다 펴서 네모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으면 이쪽 이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네모를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세모 접기 한 부분에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요. 뾰족하게 만들고 꽃갈 삼각형 접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덮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고 그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고 들어서 여기 이 끝부터 이렇게 세모를 접을 거예요. 근데 잠깐 살짝 이거를 올려서 이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놓고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접었으면 얜 피고 세모를 피고 꽃갈 삼각형도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있잖아요. 이 네모를 또 세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를 펴서 지금 접은 선에다가 딱 맞춰서 손가락으로 여기 딱 짚고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꽃갈 삼각형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 여기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을게요.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표시를 해주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완성! 이거를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접어볼게요. 초록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펴서 다 펴주세요. 이 밑에 부분 네모에다가 세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모를 만들고 펴서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윗부분을 그대로 덮어주세요. 덮어서 다시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잘 봐서 이걸 들어서 살짝 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내가 여기 뾰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는 지금 접은 세모는 펴주고 이 꽃가의 삼각형은 원래 있던 대로 얘를 들어서 밑으로 넣어주고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 네모에 다시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 열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 들어서 지금 접은 꽃가의 삼각형 여기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을 거예요.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손으로 이렇게 잘 표시를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완성. 이거를 7개를 만들게요. 7장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결합만 시키면 팽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순서는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파랑, 초록, 노랑, 파랑, 초록, 노랑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해도 되고요. 방구이모는 지금 이 상태 놓여있는 상태로 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을 가운데 두 개, 옆에 초록색, 그 옆에 또 파란색으로 네온 팽이를 만들게요. 우선 이렇게 첫 번째 거 이렇게 잡고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이 윗부분 여기서부터 이 윗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파란색을 두고 이렇게 파란색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색을 이렇게 잡고 위에 첫 번째 색을 잡고 밑에 두 번째 색 이 세모 부분은 다이아몬드의 일자로 된 입구 안에 사이에 넣을 거예요. 넣어서 이쪽에 접혀있던 가장자리 끝에 접혀있던 세모를 뒷장에 초록색의 다이아몬드 입구 부분에 또 넣어줘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 네, 다시 하나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잡고 있던 거가 기본이 되고 다음 색상에 이 세모 부분을 이쪽 일자로 된 입구에다가 사이 여기다가 껴서 넣을 거예요. 다 껴서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끝에 있었던 세모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노란색에 다이아몬드 입구가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또 껴주세요. 결합. 또 해볼게요. 다음 색상. 노란색 세모가 접힌 부분. 잡고 있던 기본은 위에 잡고 다음 낄 거를 밑에다가 잡고 밑에 이 세모를 이 지금 방금 꽂은 초록색 일자 부분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끝에 있던 이 세모를 잠깐 들어보면 이 밑에 일자로 된 입구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펴서 그 사이에다가 세모를 넣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기본이 되는 거는 위에 잡고 다음 색 낄 거를 밑에 이렇게 잡고 이 세모를 지금 방금 만들었던 이 노란색 일자 부분 사이에다 벌려서 세모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세모를 살짝 들어보면 뒤쪽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일자로 된 입구가 나타나요. 사이에다가 세모를 넣어주세요.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기본 잡고 있던 거 위에 잡고 다음 집어넣을 색을 밑에 이렇게 잡고 밑에다가 지금 방금 넣은 노란색 입구 일자로 된 입구에 다음 집어넣을 파란색 세모를 사이에 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초록색을 살짝 들어보면 파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입구가 나와요.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초록색 세모를 넣어주세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잘 잡고 돌리면서 하다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고 만들어도 돼요. 우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너무 커서 손에서 자꾸 흐트러지네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을 위에다 잡고 새로 낄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여기 초록색 일자로 된 입구가 보여요? 그 사이에다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세모를 꽂아주세요. 세모를 꽂았으면 끝에 있던 파란색 세모를 위로 들어보면 뒤에 지금 방금 꽂은 은색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한바퀴를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를 연결할 차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팔각형의 모양이 1, 2, 3, 4, 5, 6, 7, 8 팔각형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팔각형의 끝부분에 이 세모랑 하나를 이렇게 겹칠 거예요. 이렇게 팔각형인데 이 세모 마지막 세모 하나를 옆에 있는 세모 한 부분이랑 이렇게 겹칠 거예요. 그래서 겹친 다음에 겹치는 이유가 겹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모양이 돼요. 이렇게 평평했던 모양에서 이렇게 한 칸을 겹치면 움푹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세모, 이 뒤에 있는 세모는 이렇게 벌려서 일자로 된 입구에 넣어줬죠? 여태까지 계속 넣고 마지막에 제일 끝에 있었던 세모 하나를 뒤쪽에 사이에다가 세모 부분을 넣어서 완성.
잘 손으로 정리를 하고 완성이네요. 뒤에 돌려볼게요. 뒤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모자처럼 이렇게 모자처럼 뿔룩 튀어나와 있고 비행 접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커서 손으로 돌리는 맛이 재미있어요. 여기까지 만들어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